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안경도 벗을까요? 그 오두타로 자주 오시나 봐요, 스님. 아, 이제 봉은사에서 쫓겨나오고 난 다음에 아는 분이 여기 그 숙소를 하나 20평짜리 줘서 거기 와 있으니까 그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5개월 타는 동안에 지역 주민 할인해 가지고 2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나이 70에 이 운동 오는 거는 조금 무리긴 한데 그래도 한 10년 계속 겨울마다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다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잘 탑니다. 이걸 감히 그냥 설산수도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거 돌 TV에 나가도 되는가 모르겠다. 가지고 보드가 나가질 않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 좀 해? 아, 스님이 이거 들고 계시네. 딱 잡고.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응? 어, 좋은데? 이리 가고 그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다. 보드... 선생님 지금 3월 달인데 지금 어디로 오신 겁니까? 여기가 저 어디? 대관령 알펜시아. 이게 스노우보드라고 그러나? 네, 스노우보드에 취미를 붙이셔가지고 그걸 밤낮으로 타시는 거야. 이게 사실은 이게 난 더 좋은 수행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건 삐걱 조금만 삐걱하면 선방에서 죽으라도 잘 모르는데 이거 조금만 삐걱하면은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게 졸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청정한 가라앉는다 청정하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스님의 선은 깨어있는 정신 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그 깨어있는 정신을 유지하는 선 이 선은 이 스노보드 선밖에 아이, 없다. 선생님 그건 저 너무 과찬이시고요. 사실은 이 보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얼마 전에도 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만은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을 해서 봉은사에서 내쫓지 않습니까? 2010년에 그래서 여기 와서 쉬다 보니까 이 지역이 특히 아주 원고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뭐 아침 먹고 나와서 한 2시간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든지 스승이 있더라고요. 이 보드도 제가 그 용평 레인보우 제일 경사가 센 데서 내려가는데 무서우니까 자꾸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스님 두목이란 말 아십니까? 머리 두자 눈목자를 씁니다. 두목이 가면은 졸개들은 다 따라가죠. 그러니까 스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향해서 시선을 주면은 온 몸의 근육과 뼈와 세포가 다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가는 대로 몸은 자동 오토매틱까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우니까 자꾸 밑을 쳐다보는데 보드는 사이드로 슬라이딩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로 가는데 의식을 밑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눈과 생각이 따로따로 떨어지니까 더 위험해지는 몸의 거죠. 근육이나 세포 조직이 따라가지 따로 목 따르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지 돼? 해가지고 바람수가 깨져서 넘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는 제가 레인보우 급경사를 그냥 맘대로 다니는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스노우보드 선이라고 하는 게 문제는 선이라는 게 평생을 앉아서 좌선을 한다는 거는
그 선의 경지가 점점 높아진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사유인데, 그래서 네. 고승이 된다 이건데, 이 스노보드를 타시면서도 이 스노보드의 경지, 네. 이게 날로 날로 높아지는데, 결국은 그 스노보드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자기가 스노보드에 타고 있다는 것까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저, 망하의 네. 경지에서 오로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보면은 네, 네. 이 몸 전체가 따라가는 거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망하의 자유자재의 그 경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스님의 용맹정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성철 스님의 용맹정진을 사실은 이거는 뛰어넘는 경지로 아니, 그건,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우리 스님이 스노보드로 용맹정진할 그 올 겨울에 나는 예수의 삶을 추적해서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냈거든요. 아, 엊그저께 붙여주셔가지고 저는 정말 공부하는 거 참 싫어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싫어서 중대했다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부를 싫어하는데,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해 내셨지 않습니까? 너무 두꺼워서 몇 번 보다가 아이고 내가 불경도 안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나 그러고 엎어놨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내자마자 바로 저한테 제일 먼저 붙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상과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수의 일생과 선생님의 1인칭으로 본 나는 예수입니다라고 해서 쓴 글과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한 번쯤 전체 철학사 이 종교사에 큰 파란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인들은 뭐 선생님을 이단으로 완전히 몰아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처형했는데 해야지 된다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이 책으로 나를 화형시킬 수가 없는 게 나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마가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 히라버 원전 텍스트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소화했을 때의 아주 정직한 바로 마가가 그리고자 했던 속마음을 드러낸 것뿐이지 마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 밖을 내가 나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통 예수죠 여기. 그러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은 마가를 화형하려고 달라들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그 참 정확하신 말씀이네. 네.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2000년 동안 마가를 화형해왔어요. 기독교가. 아.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복음을 마치 그 마태 뒤에 있기 때문에 마태를 읽고 마태의 그냥 불완전한 그 버전으로 그래가지고 마가를 독자적으로 이해한 신학이 없었다고. 아.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은 마태 누가 요한보다 훨씬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고 불교로 치면은 초기 불교 경전하고 같은 아, 이제 완전히 그 뭐 열반경 정도나 아니면은 아함경의 아함. 에, 아주 아함. 초기 이거나 네. 수따니빠따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마가가 예수를 선생님 책에 나는 예수입니다라고 나라는 이제 1인칭 하는 말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냐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가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과학도 문명도 무엇도 하여튼 무당까지도 다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종속이 되거나 거기에 복종하거나 거기에
소속이 되고 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마가 예수님, 선생님이 쓰신 그 나는 예수입니다 보면은 막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110페이지인가 나오는데 제가 밑줄을 쳐놓고는 이게 결국 모든 종교가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가의 예수는 진짜 레디컬한 휴머니스트예요. 그리고 일체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종교가 인간에게 부과하는 모든 권위나 제도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도 책에서 제가 메타노니아. 이제 보고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생각을 바꾼다는 거,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원죄라는 거, 죄 사함을 받았다는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든가, 이거를 불교식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 죄라는 것 자체를 저는 그냥 견해로 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견해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을 버리는 거죠. 버리면은 비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생각을 비우는 거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네. 나는 어떤 식으로 보는 세계관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뭐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이 뭐 유불선, 도교, 뭐 불교까지 다 해서 통체적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을 것이고, 저는 아무래도 뭐 절집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불교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게 있을 거고, 신천지 교인들은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대로 세상을 다 각자마다 다른 자기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견해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의 견해도 프리즘 같아서 딱 빛이 꺾여 들어온다는 거죠.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아니면 도울 선생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꺾여서 비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가장 옳은 진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건 없다. 그걸 깨닫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갖고 있는 그 프리즘, 빛이 굴절되는 프리즘을 빼내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빛이 정상적으로 통과돼서 바로 와서 닿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동일시 되지 않으면 예수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프리즘으로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나라는 에고의 견해를 거쳐서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죄라는 게 뭐 살인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에고와 갖고 있는 집착해서 생겨난 하나의 고정된 관념을 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물 죽이고 뭐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견해로 바라보는 관점을 없애버리는 것이 죄사함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것도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그렇죠. 니들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짓는 전제가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선입견이라든가 그 프리즘에 굴절되는 그러한 사고의 틀이라든가 이런 거를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교나 기독교나 뭐 유교가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의 그 편협한 인간 존재 자체가 편협한 유한성이 있는데 그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교에서는 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공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무아의 경지를 간다는 게 결국은 공으로 돌아간다는 걸 통해서 동체를 발견하는 거고 거기서 대비가 나오는 대비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불교에서 얘기하면 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업. 네. 그렇지. 업장. 업장 소멸한다고 그러거든. 그 업이라는 건 뭐냐. 내가 그치. 갖고 있는 관점이 업이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업이라고 그러는 게 더 좋고 죄라는 말을 나는 쓰기가 싫은 게. 그렇죠. 죄라는 말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사악하다는 그러니까. 그런 악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은 선의 반대를 불선이라고만 했지.
악이란 말 쓴 적이 없어요. 어, 저놈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저놈 악하다 이러면 안 하고 인생 살면서 누가 지나가는데 아 저거 악한 놈이야 그래서 쟤는 조금 좋지 못해 뭐 이렇게 못됐어 뭐. 어, 못됐어 좀 생 좀 못 못난 놈이야 뭐 이러지 악한 놈이라 안 쓴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는 역시 중동 문명권의 그 언어라든가 사유구조 자체가 모든 걸 실체화해서 보는 데서 인간 간의 오류가 있어요. 근원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의 예수는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 마가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죄를 하여 주십시오. 근데 불교에서는 아, 내 업장이 두꺼운데 업장 소멸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오는 뉘앙스가 어때요? 업장 소멸이라는 거는 아 나한테 있는 뭐 좀 잘못된 걸 좀 고치는 거고 죄를 하여준다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무슨 죄를 졌는데 그걸 없애달라는 거 이런 느낌 차이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는 예수는 인간을 근원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히라보에 죄인이란 말이 하마르토올로스란 말인데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거, 죄라는 말이 이 궁술에서 쓰는 말이에요. 궁술에서 저기 인생에 저기 관역이 있는데 탁 근데 빗나갔다. 빗나감이 죄예요. 네, 네, 하마르티아라는. 뭐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네. 그 하마르티아의 그 빗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고 선이 있는데 거기에 좀 빗나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불교 쪽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기독교에서는 본래 죄인이다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데 불교에서는 너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 그렇지 근데 너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중생심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가 중생이 됐던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저는 견해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마가의 예수도 네. 우선 가장 저기한 것이 여자들 그 당시에 여자라는 거는 전혀 존재감이 없고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던 존재거든요. 그 당시에는 보면요 네. 여자는 인간하고 짐승 사이쯤 되는 것으로 취급했다고요. 그리고 어린이, 네, 어린애도 전혀 그 인간으로 대접 못하는데 이 마가의 예수는 여자와 어린이를 상징적으로 품에 안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뭐, 귀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본원적으로 죄인이 아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그것이 이 마가에 있는 예수 사상이고 왜 이 마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이 마가를 알아야 신천지가 극복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와 또 오류들이 계속해서 천당 간다 그러고 뭐 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내가 구세주라면 너희들 모두가 다 같이 구세주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마가 복음하고 나는 예수입니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이렇게 안게 돼서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이 종교의 본질을 꿰뚫어야 되고 이러한 꿰뚫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종교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종교로부터 해방이 돼야죠. 네, 해방이 돼야죠.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어떤 종교 문화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도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바른 종교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정말 상식적으로 포섭을 하면서 이 제도권의 모든 종교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됐지 않았냐? 저는 그 이번에 코로나 문제를 보면서요. 예. 야, 참 민주적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빈부의 신분의 차별 없이 어디든지 와서 전염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날라올 때도 저 부자는 안 마시고 가난한 사람만 마실까? 정말 평등하구나. 그러니까 온 지구 전체가 인간이 저지른 그런 그 행위들
욕망들,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막 풍부해진다는 욕망으로 달려온 것들의 결과들이 지금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봅니다. 미세먼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각성을 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고 저희들이 사는 삶의 문제를 이제 한번 바꿀 때가 돼 있어요. 너무 풍요하고 물질적 욕망으로 막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는 욕심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 여기에서 만약 반성 못 한다면은 저는 인간보다 지능이 높은 고등 인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가상해 봤어요. 그럼 인간이 그동안에 구제역이니 뭐니 해서 뭐 A1인 해가지고 소, 닭, 돼지를 얼마나 갖다 땡으로 몇 백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습니까? 그럼 인간보다 좀 더 지능이 높은 고등 동물이 내려다보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주계가 더 더러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 인간들을 살처분해야겠어. 이런 업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틀림없이 인간도 그런 과부를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인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전염병 문제나 이 미세먼지, 스모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범죄 행위, 바다에다가 그 플라스틱을 다 버려가지고 온통 고기가 플라스틱을 먹은 고기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우리 동학에서도 수훈 선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 대자연, 천지, 자연, 음양, 조화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지식만 갖고 있는 것으로는 지식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의미 있는 지식이 되려면은 풀 한 포기 돌 하나에도 우리는 외경지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 너무 아주 좋은 말씀. 그러니까 이 내 호가 돌이라고 내가 해서 내가 돌대가리라고 그러지만 사실 내가 이 돌이라는 호를 지을 적에는 이 돌 하나도 하나님으로서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 동학사상이 얘기하는 게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슴에 다 우리 존재, 우리 본성 속에 모시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시천주 조화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기다 뭐라 하냐면 무궁한 존재다. 그래서 이 무궁한 울 안에 무궁한 내 아닌가 하고 춤을 추시거든요. 그게 불교에서는 두두물물이 비로자나불이다. 두두물물이.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라는 건 법신이거든요. 법신불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절집안에는 뭐 산신각도 있고 용왕당도 있고 칠성각도 있습니다. 하늘에 칠성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운명을 명을 좌지우지하는데 하늘에다가 매연을 어떻게 내뿜겠어요. 바닷속에 용왕님이 계신데 거기다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냐. 그렇지, 용왕님이 계신데. 산신님이 계신 산에 가가지고 함부로 나무 비고 막 똥 아무래나 싸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 신성을 부여한 그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겸손한 자세라고 보고 앞으로 그것만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지구와 더불어 다른 생명과 더불어 공동으로 같이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바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고 그 모든 종교의 본질을 예수라는 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아주 그 예수의 삶이라는 게 레디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떠한 뭐랄까 그 삶의 우리 인생의 어떤 실존적인 고뇌를 그 한 순간순간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성을 줄 수, 종교적 각성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연로 하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과정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해서 그냥 미워하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인간적 고뇌를 망각하고 있으니 이게 될 말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이 책을 제가 쓰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예수, 나는 예수입니다도 좋은 게 1인칭으로 이렇게 글 쓰신 게
너무 저는 마음에 딱 듭니다. 나는 예. 예수, 너도 예수입니다. 예. 우리 모두 예수입니다. 예. 이렇게 돼야지 온 세상이 예수 천지가 돼야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예. 그래서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정신으로, 올바른 예수 정신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안목을 열자는 그런 내용으로 좀 봤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이 책을 예. 쓰면서 그 여태까지 서구 신학계에서 동원한 예수에 관한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사실은 동원한 책입니다. 아니, 엄청나게 자료를 썼더라고요. 이 자료는 서구인들은 예를 들면 예수의 생활사 같은 거 이런 거 구성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물론 훌륭한 신학자들이 다 작업을 해놓게 내놨는데 그런 모든 거를 다 종합해서 살아있는 예수를 그 하려니까 어디서 어디 갔다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생겼고 몇 킬로나 되고 집에 들어갔다면 그 집이 어떤 가옥 구조고 이 양반이 먹었다 그러면 뭐를 먹었으며 이걸 다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장 방문을 다 하신 거잖아요. 다 하면서 그 시대의 생활사 뭐 건축사 뭐 이런 걸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부해서 내가 실제로 예수를 쓰게 될 적에 예수가 1인칭이라고 그러지만은 내가 예수가 안 되고서는 이걸 정말 쓸 수가 없더라고. 맞습니다. 완전히 감정 몰입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걸 쓰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도리 뭐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말 책을 썼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걸 쓰는 기간 동안에 내가 왜 이걸 이 작업을 시작했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아니, 가끔씩 전화하셔가지고 아, 나 힘들다 힘들다 하실 때마다 이게 하루에 20매가 안 나가더라고. 20매를 쓰면은 뇌가 녹아버리는 거 같고 심장이 멈추는 듯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뭐 딴짓이나 하고 또 하고 있다가 새벽에 꼭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조금 쓰면은 끝이에요. 하루 종일 쓸 수가 없더라고 이 책은. 그래서 나로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던 동시에 이것이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완성될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제 처도 얘기하지만 50년 당신 인생에 그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다 푸셨구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난 이거를 이렇게 쓰면서 이제는 조금 진짜 스님하고 나하고 우리 얘기를 하자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이 종교고 뭐 시달다고 예수고 뭐 공자고 다 버리고 그냥 우리 평범한 한국 사람의 얘기로 돌아가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우연하게 만난 자리에서 바로 얘기가 다 그냥 돼버렸는데 자 선생님하고 눈밭에서 저 보드 얘기도 하고 그냥 재밌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 평전으로 나가면서 세계 저 종교사를 전부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한성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좀 새롭게 눈을 뜨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겨우내 눈 좋을 때 한번 여기 내려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뭐 책 쓴다 뭐 방송 출연 강연 준비하신다 그 좀 쉬시고 한번 내려오서 했는데 이제 좀 늦게는 오셨지만 너무 좋죠. 아유 난 이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몰랐네요. 아 여기 용평 스키장이라 그러지 이게? 이게 네. 신천지 신천지 그러는데 네. 이게 신천지입니다. 아 일찍 오고 싶었는데 정말 그 이야기로서의 예수전 그걸 한번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중단을 하고 두 달 동안 그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책을 완성을 해서 이렇게 여기를 왔다고 하는 게 감격스럽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이 이 책을 보내주신 걸 이제 어저께까지 쭉 읽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예수에서 네. 인간 예수에 대한 이 고찰 네. 인간 예수는 어땠는가 네. 그 정말 친밀하고 네. 신의 아들 예수보다는 훨씬 더 예, 친밀감이 가면서 감동도 있고 네. 또 그 시대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증까지 거쳐서 현장 답사까지 다 하신 걸로 제가 이 책을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쓴 책이라서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봐요.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네. 마가복음 얘기를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니까 네. 아 저는 굉장히 감동도 받았고 네. 정말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고통스러움, 네. 막 외롭고 네. 힘들어했던 과정들.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되는 네. 뭐 혁명적인 책을 쓰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자기 특별한 고립된 교단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만들지도 않았고 예수는 오히려 그런 제도적인 종교권이라든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고 오로지 인간 세상에 천국을 구현하자고 하는 행동. 그래서 마가의 복음을 행동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네. Gospel of A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마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유티스라는 말인데 곧 여기서 있다가 곧 절로 가고 곧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움직였다고 하는 게 그야말로 도 길에서 네. 길에서 이제 쭉 행동하신 예수의 네. 모습, 참모습. 우리 스님의 복음은 역시 우리 스님의 행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스님의 행위는 이 스노우보드를 타는 행위. 거기에서 무한한 또 하나의 깊은 경지를 발견하고 있다. 그럼 점심을 라면만 드셔가지고. 아니, 이제 먹어요.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었네. 근데 우리가 저기서 그래도 좋은 얘기가 다 나왔네.